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오늘도 계속해서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일주일에 네 번씩 재판을 받다 보니까 제가 국정농단 투데이라고 아예 이름까지 붙여서 매일매일 소개를 해드리고 네. 있습니다. 네, 투데이인지는 네,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유영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구질구질하게 네, 재판 중에 나온 얘기인데요. 먼저 오늘도 이제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오늘 아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여전히 항상 같은 옷을 네. 입고 나오고 거의 매일 나오 네. 매일 나오고 있는데 복장, 머리 스타일 거의 네. 똑같습니다. 이제, 손목 보호대까지. 예, 손목 보호대까지.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매일 나오다 보니까 지금 예. 이제 변호인 측에서 일주일에 네 번 이상 이제 재판하는 게 너무 힘들다. 네. 왜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66살의 고령의 여성이고. 지금 현재 교도소 자식 생활로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픈 증세로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네. 오랜 시간 앉아서 재판 받는 게 상당히 곤욕스럽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옛날에 또 여성 대통령이라고 얼마나 또 입이 침이 네. 마르게 칭찬하고 또 그걸 또 좋은 걸로 봤습니까? 물론 입장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교도소라는 곳이 원래 힘든 곳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구치소도 힘들기도 하고 재판이 사회 참 많긴 많습니다. 사회인데 하루 가서 뭐 한 시간이 아니고 뭐 많게는 12시간씩 예. 재판하기 때문에 또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검사, 변호사, 판사가 막 대화를 하는 모습, 뭐 증거를 인부하겠습니다. 뭔지 예. 모르게 앉아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하고 상당히 하여튼 그럴 수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회까지 하게 된 이유가 변호인한테 있는 거거든요. 피고인 측에서 모든 증거들을 부동의하고 그거를 직접 신문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니까 사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또 10월 16일이라는 구속기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재판부에서는 사회를 강행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 여성 얘기는 뭐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유영하 변호인이 처음 선임됐을 때 처음부터 강조했던 게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유영하 변호사의 얘기 과거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끝으로 대통령이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족도 없는 여자분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남자들!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여자 대통령 하나 지켜드리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남자들! 자격이 없어요! 네. 이렇게 여성 발언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의 품위를 좀 지켜달라 뭐 이런 요청도 했다고요.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한 얘긴데 지금은 이제 교도소에 있는 몸이지만은 일국의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라 최고의 업적을 이룬 우리 모두의 영원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품위 유지를 위한 배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른 건 맞죠. 선거 투표를 통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최고의 업적을 쌓았는지는 그동안에는 그 영화의 몸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최순실 씨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해왔다는 사실이 지금 재판 과정에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어떤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이거 재판이 너무 지금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좀 길게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충분히 자료 검토할 시간도 달라고 하면서 하필이면 비교를 했는데 일본의 옴진리교 얘기를 했다. 그렇죠. 옴진리교가 뭐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우면서 그때 재판을 좀 오래 하긴 했는데요. 그때 지하철에 독가스 독가스를 했던 그 네. 사건입니다. 예. 그 옴진리교 사건 자체가 1심 재판이 10년에 걸쳐서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좀 차근차근히 재판을 하자, 무리하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철 변호사가. 근데 문제가 있나, 뭐가 있냐 하면 그 사건 같은 경우는 뭐 한 명하고 이렇게 진행됐던 사건이고 이 사건은 이미 변론이 종결돼가지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나머지들은 대부분 변론이 끝나버렸습니다. 예, 예. 최순실하고 박근혜, 이재용 정도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 다 합쳐서 2년, 3년간 놔둘 수는 없는 예, 겁니다. 예. 재판이 신속성이 중요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할 수 있다면 빨리 해야 되고 형사소송법도 개정이 돼가지고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철 변호사 주장은 조금 맞지 않다고 보는 게 맞고 재판부는 뭐 이런 주장 한다 하더라도 무시하고 사회로 진행하기로 지금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제가 이거 이 얘기 구질구질하게라고 잡아놨습니다만 왜 이 얘기 안 하지라고 궁금하실 텐데 유영하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블랙리스트 재판 관련해서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내렸다.
내가 공무원이라면 벌써 사표를 해야 되고 나 지금 무슨 구질구질한 소리를 이제 와서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정말 전체 공무원에 대한 모독이죠. 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에게 이것을 강요하고 어쩌 양심에 반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공직자들에게 무참한 압박을 가하고 사실상 범죄에 가담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반성해야 될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압력이 들어왔다면 사표를 내야지 구질구질하게 그 자리에 있었다. 정말 막말이죠, 이것은. 예. 최소한 변호인이 저는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보고요. 정말로 국가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또는 총리나 장관의 명을 받아서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공직자 전체로서는 사실은 상당하게 무참하게 다가오는 말일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정말 변호인들이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야 된다. 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최소한도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지냈던 대통령의 직위에 있던 분이라면 나라를 정말 이런 국기문란 사태에 의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대한 데에서 정말 반성하고 국민들께 최소한 죄송하다는 그런 표현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상황 네 번이 아니라 자청해서라도 저는 다섯 번도 좋습니다. 주말도 네. 반납하고 재판받아서 국민들께 진실을 밝혀드리고 정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입장에 나오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게 힘들어서 고령이다. 요즘 60대 중반 물론 뭐 나이가 뭐 들게 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젊다고 청년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고령화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께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정말 네. 공직자들을 구질구질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 공직자들에게 수모를 안겨주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아주 부적절합니다. 네. 재판 과정에서 증거 조사를 한 거예요. 그 공무원들의 증언을 이제 검찰이 제출하니까 변호인 의견이 있습니까? 라고 했으면 인정한다, 인정할 수 없다, 강압적 진술이다 이렇게 예. 답변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나라면 그거는 나는 사표 낸다. 엄청 구질구질한 본인의 평가를 묻는 게 아니거든요. 네. 나라면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네. 변호인이 그러니까 나라면. 저는 어떻게 저런 말이 진짜 했을까. 사석에서라도 얘기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재판부에서 네. 법정에서 증거 평가하는 자리에서 재판부에서 물었던 거에 대해서 내 같으면 저 정도 부당한 짓이면 사표 쓰고 나와야지. 정말 구질구질한 소리를 하느냐라고 했다는 거는 글쎄요.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면 판사가 되게 그 좋은 판사긴 합니다. 이김세용 22부 부장판사가. 판사가 저런 걸 계속 들으면 변호사가 연습이 그겁니다. 평가 내리고 반박하고 반론하는 걸 사법 연수부터 준비된 거고 박근혜 대통령이 비록 존경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라고 하지 않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런 것들도 계속 고치지 않는다면 판사도 사람이거든요. 양형의 기준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년에서 10년 사이면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런 하나하나가 판사한테는 안 좋게밖에 안 맺히는데 왜 저렇게 자꾸 변론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예. 네, 어쨌든 지금 전직 대통령으로 품위를 지키게 해달라 이런 부탁은 하는데 전적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은 이렇게 재판에 집중하는 이런 품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이제 재판장에서 이제 유일하게 딱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 정도만 말하고 예.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판이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중간에 꾸벅꾸벅 졸는가 하면 또 어느 때는 또 그림을 또 그리고 또 어느 때는 빙빙빙 돌리다가 뭐 지우개도 지우기도 하고 좀 재판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서 눈에 띄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신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데 예. 이 자리에 왜 나왔을까 하는 그런 자기 부정이 좀 이렇게 그 밑에 깔려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동의를 하는 것이 뭐냐면 유영하 변호사를 뭐 저도 개인적으로 알지만 저런 뭐 구질구질하게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림을 그린다. 애시당초 이 재판이 법리를 다투는 재판이 아니다는 확신이 박근혜 대통령 갖고 있는 것이죠. 네. 어차피 정치적 재판이다. 그 다음에 삼성으로부터 돈 받고 뭐 K미르 재단을 만드는 것은 나는 문화융성을 위해서 재단을 만들었는데 최순실이가 중간에 농간을 부렸다. 예. 그 다음에 이런 1년에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핍박을 당한 귀결인 것이지 내가 실정법상 죄를 짓지 않았고 이 문제의 해결은 역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다. 현 정부가. 이런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법정에서 우리가 유무죄를 다툰다면 어떤 피고라도 자기 죄를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아까 박 변호사가 말씀하셨듯이 판사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는 예. 것이 상식이지만 전혀 상식 밖에서 재판에 임하고 있다는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재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전략이 예전에 헌법재판소 그때 탄핵재판 때도 굉장히 좀 여실히 드러난 게 있었는데 예. 이성적으로 법적 조항을 따지기보다는 뭐 태극기를 몸에 들고 나타난다든지 예. 아니면 뭐 막말을 쏟았는다든지 이런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결과가 결국은 8대0으로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 8대0 나왔을 때 그때
변호인들의 그런 대응 대책 전략이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지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재판에서도 그런 전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 이런 전략들이 과연 재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재판 가면 저희 오래 하면 저희도 졸립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면서 앉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하고 상당히 괴로운 자리고 이렇게 막 메모지하고 볼펜 주면 자기 이름도 썼다가 뭐 지우기도 하고 뭐 하긴 합니다. 네. 또 밖에 기다리고 있으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힘들면 턱을 괴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아직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노승일 증인부터 해서 앞으로 고영태, 이재용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 했을 때 과연 턱 깨고 낙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최순실이 지금 빠진 상태에서 노승일 증인심문을 했거든요. 최순실이 나오면 최순실은 직접 심문을 합니다, 지금. 최순실이 직접 심문을 한다면 박 전 대통령이 턱을 개고 있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예. 아마 저는 이런 경우도 연출될 것 같아요. 직접 이재용이나 고영태가 나왔을 때 심문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그때는 예. 정말 뭐 턱을 개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헌재 얘기 조금 전에 강시영 차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요즘에 이제 그만두고 모교 고려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당시의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고자 합니다. 네, 고려대학교 지금 석좌 교수가 됐는데 이제 특강에서 헌재의 의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재밌는 비유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이정미 전 재판관이 하신 말씀은 그냥 책에 있는 교과서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네. 우리 박근혜 정부 정권 5년을 우리가 반추를 해봤을 때 그야말로 인치인지 법치인지 헷갈린다라는 것도 박근혜 대통령 리더십 스타일이 굉장히 탑다운 방식 아닙니까? 네. 지시와 집행이라는 어떤 좀 시대착오적인 방식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을 환기시켰다. 박근혜나 문재인이 통치하는 게 아니고 헌법이 통치하는 것이다.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 박지원 변호사 법률가 나와 있지만 일반 국민이 아는 다 아는 상식을 감동으로 받아야 될 정도로 어떤 리더십 스타일이 좀 파행적이지 않았느냐. 이걸 비교하면서 이제 국민들이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정미 전 재판관의 이 얘기가 뭐 새삼스러운 얘기라기보다는 네. 왜 이게 주목을 받냐. 전 정권 5년의 대통령의 통치 형태가 지나치게 문화적이든 정치적이든 여기에 반하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비춰졌기 때문에 이 얘기가 쓸데없는 게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헌법 듭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제 1988년, 89년 정도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우리 헌법 공부를 할 때 헌법재판소 있으나 없으나 헌법의 정신이 실현되냐 이런 거 그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특강 과정에서 헌법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라면 그 볼에 키스를 한 게 헌법재판관 재판소다. 예. 네. 그 표현은 진짜 이렇게 표현할 수 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그 헌법적 존재의의가 있는 게 이번 탄핵 같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존재의의를 막 올려오다가 이번에 그걸 보여줬고 헌법 정신이 우리 대한민국에 퍼져 있구나를 보여준 거고 그 표현을 저렇게 우아하고 멋지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때 헌법 그 대통령 탄핵 선고할 때 결정문 낭독할 때 네. 그때 생각이 좀 나는 거 같아요. 어제 그 얘기도 했대요. 이 교수가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문을 읽을 때 인간적으로 매우 고뇌가 컸다면서 슬프지 않았다면 마음이 마비된 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뭐 당시에 뭐 헤어롤 하고 나온 거 당연히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도 그럴 법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머리에 헤어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얘기를 어제 고대 가서 얘기를 했는데 큰 애가 고3이었고 작은 애가 또 탄핵 심판 때 고3이 되고 밤새워서 이렇게 판결문 인용 결정문 쓰느라고 애들 못 돌봐줬다. 그 정도로 바빠서 머리에 이 헤어롤 꽂은 것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국격을 정말 망가뜨린 것이 박 전 대통령이었다면 헤어롤 두 개를 통해서 일하는 여성, 대한민국의 정말 현명하고 명민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 것. 세계 외신을 타고 그 당시 정말 알려졌지 않습니까? 이제 모교인 고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제 석좌 교수로 있는데 어제 비유는 참 정말 저도 언론인 생활 글 쓰는 사람이지만 정말 대단히 멋있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볼에 키스해서 잠을 깨우는 왕자처럼 그러면서 우아하게 묻혀있던 헌법정신을 살아 움직이게
한다. 정말 로맨틱하고 낭만적이면서도 참 헌법이 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 동화보다도 또 살아 움직이는 이야기보다도 더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해준다는 예. 결국은 정의를 회복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얼마나 고뇌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네. 참 감동적이었던 어제 명강의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스갯소리를 하면 헌법은 잠자는 의미고 이제 헌법재판소는 키스를 하는데 통진당에서 할 때 김인수 재판관은 그 볼에 키스하는 자리에서 좀 빠졌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다음 국정농단 투데이 두 번째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장시호 씨가 오늘 새벽에 석방이 됐습니다. 국정농단 피의자 중에는 최초로 석방이 된 건데요. 오늘 새벽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장시호 씨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석방받은 거 전혀 모른다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네? 석방 소감 못 듣겠습니다. 앞으로도 협조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씨가 한마디 협조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저희 굉장히 활발하고 이렇게 진술도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저희도 혹시 말을 많이 하지 않을까 기자들이 기대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조심스러운 모습이에요. 물론 구속 시한이 끝나서 일단 석방은 됐습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지금 현재 뭐 특별한 말을 꺼내지는 못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순실 씨의 그 제2의 캐브넷 핏이라든지 뭐 차명폭이라든지 이런 좀 소위 말하는 폭탄적인 폭탄 증거들을 내놔가지고 굉장히 좀 이슈의 한가운데 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세간에 비치는 자신에 대한 많은 관심에 더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 향후 재판에서 자신이 이제 해야 할 전략들을 노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굉장히 아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장시호 씨가 뭐 승마비리 의혹은 물론이고 정유라, 조카 정유라와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정유라의 입을 여는데 장시호 씨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는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들 많으실 텐데 오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물론 장시호도 진실을 저는 반에 반밖에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장시호는 자기 아버지 장씨의 코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순실하고 어떤 재산 간의 문제로 상당한 그 암투를 벌였다 보는데요. 자, 재산상의 문제로 암투를 벌였다.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가 법정에서 완전히 앙숙이 되어 버렸는데 그게 뒤에 재산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금고 얘기도 했었고요. 예. 네. 그 사저 자택에 삼성동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확인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유라 부분 조금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정유라가 만약에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장시호가 나오는 모습 상당히 고무되는 상황이에요. 나도 협조를 하면 일정 기간만 지나면 나올 수 있구나라는 예. 그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는 뭐 김종차가 오늘 보석 청구가 기각이 됐습니다. 아마 김종, 뭐 안종범, 정호성 협조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러네요. 계속 살아야 되는 거고 예. 협조했던 사람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유라가 지금 자유롭습니다. 그러네. 자유롭기 구속. 때문에 글쎄요, 이 정유라가 장시호하고 만날지 어떤 뭐 고무를 받을지는 조금 의문의 생각이 들고 불구속 상태면 심리적으로 편하기 때문에 다른 참고인들도 안 나가면 또 그만인 거거든요. 예. 조사하는 게 참 쉽지 않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정유라하고 장시호 씨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던 게 예전에 정유라 씨가 아기를 낳았을 때 제주도에서 아기를 낳았을 때도 그때 장시호 씨가 굉장히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 그리고 그 정유라 씨가 과거에 이제 전 남편과 동거 생활을 했을 때도 그때 최순실 씨의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예. 이제 만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시호 씨도 이제 밖으로 나온 상황이고 정유라 씨는 밖에 나오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만일 만나게 된다면은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 나눌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정유라 씨가 굉장히 아직 어린 딸인데요. 그래서 과거에 장시호 씨에게 정유라 씨를 부탁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증언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10월 30일 귀국해서 31시간 호텔에 있었을 때 네. 그때 만났죠. 안 만났습니다. 연락도 안 했습니까? 왔습니다. 공중전화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유연이랑 잘 부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답니까? 네. 공중전화로 굉장히 짧게 통화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장시호 씨가 정유라 씨가 아기를 만났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도했다. 또 이런 소식도 전해지네요. 가족은 가족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네. 최순실 씨의 모든 마음속에는 사실은 정유라 씨, 딸인 정유라 씨와 아기, 손자의 네. 모든 포커스가 가 있고요. 사실은 박 전 대통령은 아마 그 훨씬 후순일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정유라 씨는 아기이고요. 아마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는 아까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출산 과정에서라든가 장시호 씨가 직접 돌보고 많이 케어를 했거든요. 네. 사촌 언니와 동생간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나쁠 수는 있지만 사촌 언니 동생 간에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도 뭐 특검에 도움이라 할 정도로 본인이 과거에 개입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성하고 그 부분이 얼마나 국정농단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런 스스로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적극 협조를 했는데 그렇다면 정유라 씨를 만날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이런 과정에서 최순실 씨의 엄마의 과거 잘못된 것도 다 털어야만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라면서 네. 아마 사촌동생을 적극적으로 저는 설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더군다나 장시호 씨는 굉장히 친근감이나 부침성이 엄청 좋아요. 네. 뭐 네. 검사, 뭐 판사 또는 구치소의 부회장까지도 친하게 그러니까요. 됐다고 그, 할까요? 구치소의 교도관들까지도 거의 뭐 가족처럼 이렇게 대할 정도로 친근감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침성으로 정유라 씨를 설득한다면 의외로 또 그런 성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마 검찰에서도 그런 기대를 하고 저도 좀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조금 전에 정유라 씨 얘기했으니까 마지막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정유라 씨의 아들이 어제 이 보모와 마필 관리사와 함께 입국을 했는데요. 그 장면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검찰 청소년조사 진행하고 있다는데 입장이 어떻습니까? 체류비용 정유라가 지원했나요?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국내 어디 거주하실 예정이십니까? 네. 저 장면을 보고 좀 이렇게 마음이 아파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아직 아이가 어리잖아요. 사실 그제부터 네. 저희 보도국에서는 굉장히 난리가 났던 게 이 정유라 씨의 아들이 네. 그 어제 소환됐던 유섬나 씨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다. 네. 그런 소문이 돌아서 그렇죠. 굉장히 저희 쪽에서 굉장히 비상이 걸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건 아니었고요. 이제 정유라 씨가 온 것처럼 암스테르담에서 국적기를 타고 온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모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의 쏟아진 질문은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계속 질문이 쏟아지니까 나중에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네. 차에 미리 준비된 차에 올라타고 급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예. 마필 관리사는 이미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고요. 네. 공항에서 압수수색까지도 벌써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그 돈이 오랫동안 한 5개월 가까이의 체류 기간에 그 비용을 다 누가 댔느냐. 그게 참 관심이에요. 예. 문제가 입건을 했다면 조사하기가 좀 편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범인 도피죄라든지 범인 은닉죄. 그게 근데 그는 어느 정도 증거는 사실 있는 상태여야지만 입건이 가능한데 단순한 참고인이라면 사실 압수수색을 했다 하더라도 이건 내 돈이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변명이 되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마필 관리사도 마찬가지고 보모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하여튼 뭐 구슬리기도 해야 되고 좀 윽박지르기도 해서 결국은 좀 진술들을 얻어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만만치는 않다. 근데 저분들이 단순한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정유라를 보호하고 은닉했다고 감췄다고 봐야죠. 그게 입증을 한다면 범인 은닉죄라든지 범인 도피죄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증거를 갖고 입건을 했다 그러면 네. 조사하기 편합니다. 피의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고 아직까지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심증적 정황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상황이라면 참고인을 조사하는 거고 참고인은 협조를 구하는 수밖에 없고 네. 정말 보모가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실제로 어제 마필 관리사 같은 경우에도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은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 신분이었어요. 예. 네. 아직까지 그만큼 이게 직접적으로 뭐 도피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줬다거나 뭐 그래서 무슨 자금 흐름을 알고 있다거나 이런 증거를 검찰 역시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